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리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PPT 화면 위주로 제 얼굴을 빼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트로 화면으로 먼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질판 화면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주간 운세는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라는 정도의 참고로만 해주시고요. 조심해야 될 운으로 이제 따져보신다면 사실 본인의 띠부터 모든 글자를 다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살짝 그 부분만 오픈을 해드리자면 교통사고라던가 또 본인이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사고운을 보실 때는 역마라던가 지사를 가지고 형이나 충이 들어올 때 사고운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문서운으로 보시는 인성, 그 인성에도 형이 온다거나 충이 들어올 때도 사고운이 또 겹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한다면 당연히 일간만 가지고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자신의 띠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리고 띠부터니까 연, 월, 일, 시 모든 글자들을 가지고 헤아려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오픈해서 모든 것들을 다 펼쳐놓고 변수를 헤아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일간 위주의 방송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도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피드백 다 읽어보고 있고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운세 잘 즐겨주시고 저는 또 칠판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일간부터 진행할 텐데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일간인 갑목일간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5월 전체 운세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달아둘 테니까 보지 못하신 분들 그 링크 확인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의 일주일 동안의 운세입니다. 그리고 음력 아닙니다. 사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된 날짜들은 양력 위주로 보시면 되세요. 양력이냐 음력이냐 고 이제 질문 안 올라올 때가 됐어요. 절기입니다. 자, 이렇게 3일씩 끊어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큰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5월 초부터 개사월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넘어온 천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글자가 바로 경금이에요. 이제 병화로 바뀌겠죠. 즉 편관에서 식신으로 바뀌는 흐름이고요. 답답하면서 조금 풀려나올 텐데 우선 첫 번째 날짜 을축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입니다. 그리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겁재의 가족이나 친구로 인해서 갑목일간 분들께서는 실제로 구설에 이렇게 놓일 수가 있어요. 구설에 노출이 된다거나 실제로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다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병인일 18일 보겠습니다. 병인일 화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걸럭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죠. 이날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식신이 바로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과 관련돼서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남성분들이나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하시고 있는 일, 사업이나 하는 일에 있어서 기분 좋은 추진이 있겠습니다. 이제 19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정묘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인 날인데, 사업이나 하시는 일에서 상당한 무리를 하시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무리를 하게 된다는 뜻은 본인의 일이 아닌데 선을 넘는다거나 아니면 업무 분담을 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일 자체에 굉장히 치여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수나 어떤 부상에 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무진일이죠. 천간지지에 모두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어르신이 될 수 있겠네요. 집안 어르신들의 도움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이 집안 어른이 무조건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일 수도 있겠지만 그 회사에서의 한 식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 본격적인 여름을 타기 시작하는 21일 금요일도 볼 텐데, 기사일이고요. 천간에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로는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활동이 실제로 정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22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오일인데, 천간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인 날이거든요. 남편이라든가 또 자식의 상황에서 고민이 생길 수 있고, 깊은 고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일 일요일 신미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인 날이에요.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무의미해지는 일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일진을 한번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주초와 주말까지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주초가 훨씬 좋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운적인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성수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상담 신청은 조금 한가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운을 좀 여유있게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할 수 있어요. 꼭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또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다음 일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일간입니다.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이렇게 3일씩 끊어서 볼 텐데, 이번 흐름은 이 정관에서, 즉 경금에서 병화로 건너가죠. 좀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할 때 목표를 추진하기에 아주 적절하지 않나. 갑목도 그렇지만 을목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갑목 갈목은 좀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한 일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날인 17일, 이 5월 17일 운세를 보시게 되면은 을축일 월요일이 천간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로서는 편재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쇠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실제로 강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동료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동업자일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18일 화요일은 어떨까요? 병인일이고요.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라서 사업이나 하시는 일에서 상당한 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닌 것은 적당한 거절이 필요하고요. 현장 업무라던가 간혹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 꼭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9일 수요일 정묘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을목일간 입장에서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되는데요. 하시는 일이나 사업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번창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럼 목요일 20일은 무진일인데, 천간지지에 모두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평상시에 잘해왔던 것에서 아주 중대한 실수라던가 어떤 판단 실수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오판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건망증입니다. 깜빡하실 수 있어요. 뭐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매뉴얼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시다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을목일관 분들께서는 이 목요일 20일에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놓이셔도 모든 것을 잘 해내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나 판단 미스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절기로서 소만이 들어오는 이 21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진짜 여름이거든요. 5월 초부터 여름이 시작되긴 했지만 이건 이제 진짜 여름 절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기사일인데, 천간에서는 편지의 에너지가 들어온 것이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실속이 상당히 떨어지는 날이에요. 퍼주면 안 돼요, 이날. 진짜 밥을 산다거나 커피를 산다거나, 직장생활 하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밥이나 커피 사주시게 되면은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감사 인사는, 그거는 예의죠. 그런데 호의를 베풀어도 최소한의 감사 인사조차 돌아오지 않거나 오히려 더 섭섭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님들은 을목일관이시라면 사주지 마세요. 운대로 사주지 마시고 내 거 내가 먹고 딱 선을 그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토요일 볼게요. 22일 토요일 경오일입니다. 정관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사업이나 하시는 일에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치중이 돼 있을 텐데 좋은 일이 있어요. 방해도 없고 일이 잘 풀린다고요. 그리고 남자분들께서는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자식 관련, 부모님일 수도 있으니까 자식 관련으로도 아주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3일 일요일은 신미일이고, 천간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죠. 양지 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전혀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될 수 있어요. 전혀 새로운 일, 새로운 공부, 새로운 어떤 자기개발, 조사, 이런 전혀 내가 하지 않았던 거. 새로운 취미생활을 해볼까?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전혀 새로운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볼까? 다음 주부터?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전혀 다른 영역을 한번 눈을 돌려볼까? 이렇게 방향을 트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쭉 살펴보았는데, 요 화요일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날, 그러니까 화, 목만 빼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실속 떨어지는 날이 바로 금요일이었고요. 자, 그러면 제 운세 해석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운이라는 것은 본인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지만 좋은 운들이 들어옵니다. 왜 나 이렇게 힘들게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너무 운을 지금 단편적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고생이 내일의 기쁜 것을 부를 수가 있는 거고, 오늘 라면 끓여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라면이 물을 이제 끓일 때 바로 안 끓잖아요. 100도씨가 될 때까지 끓는 시간이 필요하죠.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여야, 이 한계 최고치에 차야만 그 다음 단계로 기화가 돼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주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병화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경금 편지에서 경쟁 체제인 병화 비견으로 건너가는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일씩 끊어서 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간은 병화일간 분들께 가만히 있어도 이득이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가만히 있어도 선물이 들어온다거나 돈이 들어온다거나 쿠폰이 들어온다거나 누가 먹을 걸 갖다 주는 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첫 번째 날로서 을축일이 월요일이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불확실한 일들이 확정이 되는 날이에요. 즉, 문제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이 문제 해결이 되는 날이죠. 그날이 월요일입니다. 오랫동안의 송사가 마무리가 되거나 대답을 기다렸던 공기업, 기관의 답변이 월요일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날이 예상이 되고요. 이제 18일 화요일은 병인일인데, 천간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손이 부족한 경우 같은 날 입장이라면 일손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경력 직원이라든가 신입 직원이 들어오는 날이기도 하고 조력자가 늘어나고 내 편이 없었다면 내 편이 생기고 또 연락 빈도가 상당히 높은 날입니다. 외부에서 나를 찾는 연락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19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묘일인데 천간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날 주변에서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서 상황 자체가 상당히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20일 목요일 무진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도 식신이요, 지지에도 식신이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이날은 병화일간 분들께서 관대지 환경에 놓인 날인데 자식을 포함해서 부하 직원이 오히려 더큰 소리를 내는 날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일을 이것저것 많이 벌였다가는 막판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신중하셔야 되는 날이고요. 자, 이제 소만절기가 들어서 본격적인 여름으로 넘어가는 21일도 보겠습니다. 기사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상관은 여성분들 입장에선 자식분도 되죠. 그래서 자식이나 아니면 본인의 일이나 사업에서 참 괜찮은 결과를 내는 날입니다. 이제 주말을 볼 텐데, 22일 토요일은 경오일이고요. 천간에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시작은 미약한데 시작은 별거 아니었는데 끝이 아주 매서워요. 이날 결과가 아주 야무집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 되든 이 토요일에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결론 자체가. 그럼 이제 23일 일요일도 볼 텐데 신미일이고요. 천간에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직접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문제 해결이 저절로 이 해결 처리가 되는 날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었던 상황인데 뭐 접촉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어떤 전기적인 문제, 뭐 어떤 설비적인 문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된 거예요. 누군가 능력이 있어서 도와주는 흐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그 문제 자체가 저절로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이 돼서 아, 전문가를 부르지 않아도 되는 비용 발생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의 흐름을 또 살펴보았는데 병화일간 분들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요. 오히려 좋은 쪽이네요.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는요. 건강 잘 챙기시고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습습해지고 있고요.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21일에 소만이라고 하는 여름에 직접적으로 시작되는 절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3일씩 끊어서 이렇게 볼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이번 주는 경금이라고 하는 정재가 힘을 쓰다가 병화라고 하는 겁재가 정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인 5월 17일 을축일부터 볼 텐데요. 월요일은 천간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의 정화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계약이나 하시는 일에서 일의 진행 상황이 상당히 느려질 수가 있고 대기가 길어지고 그래서 답답해질 수가 있는 날입니다.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직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체되고 대기가 길어지고 이런 상황을 참기가 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질 수 있는 날이고요. 이제 18일 화요일은 병인일인데 천간에서는 겁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의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셔서 동업자나 동료분들의 활동성이 또 이제 정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날이고 신체적으로는 상당히 게을러집니다. 이날 게을러진 하루예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냥 이제 상대방이 바로바로 알아듣고 움직이는 날들도 있었겠지만 이날만큼은 이게 부탁을 하게 되거나 청탁을 하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행동하지를 않아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전에 부탁을 했는데 한 시간이면 될 일을 잊어버린 건 아닌데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이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18일에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9일 정묘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이고요. 천간에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됩니다. 본인의 몫의 일보다는 주변을 좀 더 많이 챙겨야 되는 하루가 됩니다. 내일은 제쳐놓고 정작 내일은 야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계속 챙겨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서포트를 해줘야 되니까 19일은 좀 본인의 일 자체가 늦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0일 목요일은 무진일인데요. 천간 지지에 모두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쇠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여성분들은 본인의 자식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이고요. 일반 그냥 전체적인 정화일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과거의 일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어요. 21일이 그리고 21일 이제 소만이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진짜 확실한 여름으로 이제 건너갈 텐데 기사일이고요.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 겁재가 들어왔죠. 제왕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여자분들은 자식이 학업이나 어떤 대외관계 활동을 하다가 다칠 수 있고 전체적인 정화일관 분들은 하는 일에서 좀 과도한 자기 희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본인의 개인 시간을 온당하게 다 희생을 하게 된다거나 금전을 쓰게 된다거나 사비를 털어서 뭔가를 하게 된다거나 그럼 이제 20일 토요일은 경호일이고요.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으신 날인데 대인관계에서도 아주 실속이 있고요. 활동도 아주 잘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어디에 미리 약속을 하시던 즉흥적으로 가시게 되던 활동 자체에서도 방해가 없고 막힘이 없고요.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다 펼쳐져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우호적이고 친절합니다. 이제 23일 일요일은 신미일이고 천간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라서 관대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미래의 일 혹은 본인의 비전에서 불안한 마음이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불안감.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 감정 기복이 아침, 점심, 저녁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화일관 분들이 가족인 분들은 좀 주변에서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세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정화일관 분들을 오늘 살펴보았는데 역시나
조심해야 될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 문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운세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운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웬만하면 좋은 운을 끌고 오자고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는 식신인 경금에서 영향을 받다가 이 편인인 병화로 영향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일간 분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또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주초가 좀 더 괜찮을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식신이니까 내 뜻대로 펼칠 수 있는 부분, 또 재성을 향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3일씩 끊어서 가면은 첫 번째 날 17일 을축일을 살펴볼 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의 에너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무토일간 분들께서 양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인데 사업이나 하시는 일, 그 장사의 방향을 전혀 다른 곳으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존에 A를 하셨던 분들은 B로 바꿔보신다거나 새로운 방향을 취하시게 되는 거죠. 전혀 새로운. 그러면 18일 화요일은 병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계약이라던가 일의 하시는 그 사업의 등록이나 승인 과정에서 기존의 것을 뛰어넘는 전혀 새롭고 긍정적이고 흥미로운 것들이 자꾸만 쏟아지는 날이 됩니다.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투자자를 찾았는데 더 긍정적인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19일 수요일도 살펴볼 텐데 정묘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날은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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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체크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상대방이나 상대 측의 말이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번복됩니다. 그래서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일에는 계속 정보가 바뀔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고요. 이제 20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무진일입니다. 천간지지에 모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요. 관대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라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실수, 태도에 있어서도 잘 못하는 방향이 생겨서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무토일간 분들께서. 그게 태도일 수도 있고 말실수일 수도 있고 그런 무례함이 반영된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소만의 절기가 들어온 21일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본격적인 여름이 이제 소만 날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날은 기사일이라서 천간에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걸록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동업자나 동료가 실제로 일을 아주 잘 처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22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경호일이고 천간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인데 여성분들은 내 아이의, 자식의 안전을 꼭 챙기셔야 되는 날이고요. 조금만 한눈 파셔도 나이 어린 애들부터 장성한 자식까지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분들은 하는 일에서 하시는 일에서 상당한 자기생 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손목이 아파요. 그러면 간단한 집안일을 하시다가 뭐 튀어오르는 못에 살짝 긁힌다거나 접시를 깨트려서 내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작업에서는 무리하지 않도록 안전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3일 일요일 신미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여성분들은 오히려 본인의 자식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수가 있고 일반 분들은 본인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움을 받게 되거나 상황 자체가 해결이 되는 날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이 무토일관 분들의 운세도 또 확인을 해봤었는데 19월 날짜 그리고 22일 날짜 이렇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운세 부분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만 좋은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우선 21일에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이번 주도 다른 일간과 마찬가지로 상관인 경금에서 이제 영향을 받는 천간이 바뀌어요. 정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초보다는 이제 주말 향이 갈수록 운이 좀 더 이제 회복세가 보여지는데요. 3일씩 끊어서 또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날이 5월 17일 을축일입니다. 천간에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지지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은 남편의 일이 될 것 같고요. 이 천간의 글자가 또 사업 상황, 본인의 사업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서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초는 그다지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주말 갈수록 좋아져요. 이제 18일 병인일을 보겠습니다. 화요일인데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기토일관 분들께서 사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입니다. 거래나 계약 이런 성사가 잘 안 돼요. 거래 성사 계약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좀 애가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일 수요일도 볼 텐데 정묘일이라서 천간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기토일관 분들께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입니다. 실제로 질병과 관련된 진단서라던가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어떤 각종 질병 관련 서류들을 본인이 요청을 하시게 되거나 받고 우편으로 취급하시게 되는 그런 서류들을 취급하시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거의 서류 중심이죠. 그 다음에 20일 목요일 무진일도 살펴볼 텐데 천간 지지에 모두 겁재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기토일관 분들께서 쇠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 직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동료, 또 사업하시는 분들, 동업자, 가까운 사람들이 내게 어떤 기회를 양보를 해줄 수가 있고요. 친절하게 행동해 줄 수가 있고 실제로 나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제 21일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소만절기가 들어왔고요. 금요일입니다. 기사일은 천간에서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상당히 좀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배려가 안 되는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주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생각과 말이 옳다고 강요하고 추진하고 본인에 대해서 좀 폭력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울 수 있는 날이고요. 이제 20일 토요일은 경호일인데 토요일입니다.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이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인데 여성분들은 본인의 자식의 그 운에 있어서 아주 기쁜 일이 또 기다릴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의 사업적인 부진, 거래가 안 돼서 이제 주초에 먹었다는 이런 사업 부진을 일적인 부진, 매출 계약 없었던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큰 매출이나 기회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안도하게 됩니다. 이제 23일 일요일 신미일이 들어왔는데요. 천간에서는 식신, 지지에서는 편인이 아니라 미토니까 비견이죠. 천간에서는 식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이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날은 일단 식신이잖아요. 천간이. 그래서 본인의 자식들의 일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하고 좀 말다툼 때문에 부딪힐 수가 있고 아이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일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실제로 무시하는 행동을 내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랑 상황이 반대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 기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날들은 크게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심해야 될날 위주로 거의 집어드렸으니까. 그래도 개토 일간분들은 이번 한주 그래도 도움을 좀 많이 받는 일들이 있고 또 활동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제 주말 거의 끝에 와서 만회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호운으로 바뀌죠. 좋은 쪽으로. 자, 그러면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고요. 네, 기토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올해는 시속이 있는 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달. 거의 절반쯤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 꼭 유지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경금 비견의 경쟁 체제에서 드디어 이제 병화라고 하는 편관의 천간 형태로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형태, 또 편하지만은 않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흐름으로 이어질 텐데요. 3일씩 또 꺼내서 보겠습니다. 우선 21일에 소만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여름으로 들어가는 절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5월 17일, 을축일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을축일은 천간에서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환경이 펼쳐지는데요. 활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소화제가 또 필요합니다. 음식 소화도 잘안 됐기 때문에 체력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날이에요. 이제 18일 화요일은 병인일인데, 천간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경금일간 분들께서 절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입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사업으로 이동하시게 되는 변화가 아주 큰 하루가 보여지고요. 직장인분들은 퇴사하시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이미 이제 첫 번째 날로서 출근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고요. 하는 일 자체가 A에서 B로 바뀌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19일 수요일 정묘일도 볼 텐데요. 천간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라서, 태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사업이나 하시는 일에서 뒷마무리가 잘안 돼요. 그래서 마무리가 잘안 된다는 얘기는 무책임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현실적인 안목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뜬구름 잡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날 회의가 잡혀 있다면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회의를 주도하셔야 되겠죠. 이제 20일 목요일은 무진일이고요. 천간지지 모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지지의 이 환경 자체가 경금일간 분들께서는 이제 양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이고요. 교육 연수를 가시게 되거나 인수인계를 받는 형태, 즉 교육과 인연이 많아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진 날이고 이제 21일 이 소만 들어오는 금요일은 기사일인데 천간에 정인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인데 약속을 실제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될수 있고 입장 자체가 또 답을 제시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직장인분들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일이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무조건 상대에게 답을 줘야 되고 상대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일 토요일은 경호일인데 천간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사라던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에요.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동료겠죠? 주변 사람들의 이사, 이동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불안정해지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내가 믿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는 날이에요. 약속 장소에 나오기로 했는데 연락 자체를 끊는다거나 연락이 없어요. 카톡이나 문자도 없고 전화도 씹어요. 이렇게 토요일에는 약속을 하시기가 좀 애매한 날입니다, 사실. 배신을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23일, 일요일은 신미일인데, 천간에는 겁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인데, 가족이나 친구가 어떤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일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실수로 인한 다툼이 나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의 운세를 또 살펴보았고요. 경건분들은 이번 주 다른 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이 화요일 기준으로 해서 이동이나 이런 변화가 좀 많이 보이죠.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것들 잘 운세 흐름을 잘 타셨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본인의 운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천간에서 움직이는 경쟁체제의 경금 겁재로부터 병화라고 하는 정관으로 이렇게 흐름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의지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주초가 그나마 좀 여유로울 것 같고요. 3일씩 끊어서 또 봤을 때는 첫 번째 날, 5월 17일 을축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천간에서는 이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 됩니다. 어떻게 행동하시게 되던 실속을 차리게 되는 하루가 되고요. 또 실수는 거의 하지 않겠지만, 그와 동시에 책임질 만한 일도 없어요, 상황에서. 실수도 없지만 책임질 만한 상황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면 18일 화요일은 병인일인데, 천간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이 됩니다. 일적으로 스스로 내가 찾아서 일을 처리해 나가고 해결을 하기보다는 주변이나 어떤 자료에 의존을 하게 되는 의존성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날이고요. 이제 19일 수요일은 정묘일인데, 천간에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 날입니다. 기존 조직을 떠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회사 소속이 아니라 소속된 커뮤니티, 그러니까 연예인 같으면 소속사도 되겠네요. 소속된 커뮤니티를 떠나서 내가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 즉 환경이 변경되는 큰 변화운이 있습니다. 이제 20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무진일이고 천간지지 모두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요. 인묘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계약이나 약속이나 일적인 진행 상황 등이 전부 느려져요. 늦어지고 쉽게 잘안 되고 지연되고 대기가 상당히 길어지는 하루고요. 이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소만절기가 들어오는 21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기사일이고요. 정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인데, 계약이나 약속이 기존에 있던 계약이나 약속일 수도 있고, 이날 새롭게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취소가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빠질 수가 있고요. 이제 22일 토요일은 경호일인데, 천간 에너지는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지지 에너지는 편관이 들어온 흐름입니다. 그리고 신금일간 분들께서 병지 환경에 놓으시는 날인데,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상사, 동료, 혹은 친구, 가족들이 이해가 안 돼요. 본인 입장에서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날입니다, 이날은. 그래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날이고요. 대화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대화 소통. 이제 23일, 일요일, 신미일인데, 천간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죠. 그래서 쇠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양보를 받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을 간단하게 스피드하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현실성 있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환경 변화가 수요일 기준으로 해서 크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운이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크게 극과 극으로 달라져요. 제 운세의 해석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일간 또 진행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선 편인인 경금으로부터 편재인 병화로 영향력이 옮겨지는 환경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주초보다는 이제 주말을 향해 달려가면서부터 무게감이 좀 더 커지고 또 그로 인한 책임감도 왕성해지는 흐름이 됩니다. 소만이 21일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이제 3일씩 끊어서 보면은 5월 17일 을축일 월요일을 살펴볼 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그래서 쇠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되는데요. 내 아랫사람, 나이가 부족하거나 연륜이 부족한 부하 직원분들에게 실제로 큰 도움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이분들께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성분들은 이 상관이 자식도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들에게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8일 화요일은 병인일인데요. 천간에 편재가 들어온 부분이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임술관 분들께서 병지 환경에 놓이시게 되는 날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과 사랑을 좀 더 쏟아야 하는 날이고 그렇게 쏟게 되는 날입니다. 즉 나의 적성이나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시게 되는 흐름이고요. 그게 18일 흐름이고 이제 5월 19일은 수요일 정묘일인데 천간에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평소보다 지출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돈을 이제 많이 쓰시게 되는 것만큼 활동성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건강상태도 이날은 주중에서 가장 좋지 못합니다. 이제 20일 목요일 무진일을 또 살펴볼 텐데 천간지지 모두 편관의 운이 들어왔고 임술관 분들께서 임묘지 환경에 놓으시는 날입니다. 직장에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지적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떤 집중력에 대한 지적 아니면 이제 질타 도움이 되라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제 금요일 21일 기사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로는 편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일적으로 대인관계가 크게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관계가 변경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이 크게 소속이 바뀐다거나 위에 수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바로 절지죠. 끊어지고 다시 붙는다는 의미니까 다른 방향으로 붙는다는 것이고 21일 이날이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주말 보겠습니다. 22일이고요. 경오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실제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언제 밥 먹자 이런 약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책임지지 않는 약속들,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또 서류나 이메일이 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대화로만 이루어지는 구두 계약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말들만 오고 간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다음에 23일 일요일은 신미일이고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양지 환경에 임술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예정된 계획을 위해서 그 해당 계좌에 드디어 잔금을 입금을 하시게 되거나 준비해왔던 것은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는 거죠. 실행에 옮기시는 날이고 또 교육기관의 어떤 과정을 등록을 버리시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세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임술관분들도 이번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소만절기가 들어왔으니까 긍정적인 몸과 마음으로 최대한 좋은 운은 끌어당기고 나쁜 운은 이렇게 멀리 하시게 되는 저희 운의 활용법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천간에서 힘을 주는 이 영향력 글자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 정인의 경금에서 정재의 병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초보다는 이제 주말에 활동이라든가 운의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3일씩 끊어서 또 살펴보게 되자면 5월 17일이 을축일 월요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요. 관대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됩니다. 그 계획대로 실천은 하지 않고 계속 어떤 그 이론, 말만 앞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날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다른 타인의 잘못된 점, 단점이 더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단점은 있고 누구나 실수는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느냐, 그것을 두각시키느냐, 이것은 이제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인데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18일 화요일은 병인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개수일관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시간과 돈을 실제로 쓰게 되시겠지만 이 정제 때문에 정작 마음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질 수 있는 날이에요. 개수일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서 정직하고 아주 순수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정작 없는 아주 외로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날. 고립되고 내 뜻에 동조해주지 않는 환경이라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정묘일이 되는데요. 이날은 천간에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됩니다. 이날은 활동 자체는 굉장히 왕성해요. 그런데 전부 마무리가 흐지부지합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실속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바쁘기만 바빴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서 다음 주나 뭐 다음 기일까지 넘겨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되고 숙여야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일 목요일은 무진일인데요. 천간지지에 모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양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경쟁자분들은 모두 이제 떠난 상태고 비로소 정말 비로소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싶었던 어떤 계획들을 추진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긍정적인 날이죠. 이제 21일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소만절기가 들어온 날인데요. 기사일입니다. 천간에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의존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날 사업을 하시거나 이제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분들은 어렵고 복잡한 일 있잖아요. 어렵고 복잡한 일,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미루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미루시게 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게 되거나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넘기는 거죠. 웬만하면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22일 토요일은 경호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것이고요. 지지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계술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다른 걸로 바꾸시려고 하는 흐름이 이날 보이고요. 또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만뒀던 시험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절이니까. 그리고 예전에 내가 봤었던 미뤄놨던 계약 보류권들을 다시 살펴보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23일 일요일은 신미일이고요. 천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인묘지 환경에 계술가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인데 일이나 약속이나 기업이나 어떤 개인 간의 약속, 계약, 일에 대한 이행 자체가 지연되고 미루어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한 주는 미루어진다, 뭐 연기된다, 실속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이 좀 심한 부분이 바로 주초가 좀 심하고요. 주말로 흘러갈수록 이 미루어지고 다른 사람들 떠넘기고 이런 흐름들은 좀 적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계술관 분들의 전체적인 운을 살펴보았을 때 예전만큼 왕성하게 빨리빨리 일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뜨거운 여름 환경을 지나다 보니까 개수가 말라가요. 그래서 기운적으로 속도가 많이 느려진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 운세적인 그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운이라는 것은 본인의 긍정적인 마음이 좀 더 긍정적인 확대를 가져오고 긍정적인 강한 끌림으로 인해서 나쁜 운들은 좀 더 멀어지고 또 다음 좋은 운을 위해서 본인이 준비하는 데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소모하게 되는 긍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10가지 천간 이렇게 또 끝나게 됐는데 제 운세 계속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일이 감동의 연속이고요. 제가 방송 시작한 지도 벌써 횟수가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좀 더 힘내서 월별 운세 팍팍팍 진행하고 또 이제 곧 하반기 넘어가잖아요. 신년 운세도 준비해야죠. 자, 그러면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